전담하는 거 어떻게 해? 아, 내가 뭐야? 아까부터 제대로 했잖아요. 아, 이때와 장소를 가려서 사람이 전화를 받아야지. 그런 식 받으면 어떡하나. 아, 갑자기 그런 거. 아, 전화하는 사람이 그쪽 상황 좀 분위기 좀 파악하고 봐도 그쪽 입장에서 거기 상황이 어떤가. 예, 친절봉사인데요. 도와주세요. 네? 지금 독서실인데 불이 났어요. 독서실에 불이 났다고요. 쉿! 조용히 해. 독서실에 떠들면 안 되지. 나와서 전화해, 나와서. 에헤이, 불이 나도 그렇지, 진짜. 어허? 발자국 소리 들린다. 나와, 나, 예, 예. 지금까지 친절봉사대였습니다. 친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되짚어보는 이주일의 이주일 만평. 일단 한번 들어보시려니깐요. 먼저 정치면 보시겠습니다. 폴리틱스. 국정감사 의원들 부적절한 향파문. 지난주였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그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관 중에 이 피감 기관이라고 그러죠. 감사받는 기관. 감사받는 기관, 피감 기관한테 이 수백만원어치 식사하고 술을 대접받았다 그래가지고 아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식대가요, 무려 700만원이 나왔답니다. 700만원. 아니, 뭘 먹었는데 700만원이 나오냐? 무슨 진주 비빔밥 먹었냐? 아니, 에메랄드 해장국 먹었어? 아니, 식사 후에 말입니다. 식사 후에 2차로 술집에 갔는데, 단란주점에 가가지고, 피감기관들하고 또 폭탄주까지 마셨답니다. 폭탄주까지. 이래가지고 무슨 국정감사가,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예? 아, 그러니까 피감기관한테 고기 얻어먹고 술 먹어서, 술 얻어먹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국정감사냐? 거기다 그뿐만이 아니라, 술집에 갔는데 술집이 어떤 술집에 갔냐면요. 그냥 사람들 눈에 안 띄게끔 아주 특별하고 조용하고 한적한 술집을 찾았답니다. 응? 사회의 어둡고 구석구석을 찾아내서 밝혀내야 할 양반이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뒤져서 드디어 마침내 술집을 찾아내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 필요하죠. 네. 조용하고 후미진 술집 찾아주는 국회의원 전용 내비게이션 기자.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술집. 그냥 최첨단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있는 데는 다 피해. 그냥 귀신도 못 찾아. 거기다 금속 탐지기가 장착이 돼갖고요. 몰카도 다 찾아내. 어? 그래가지고 딱 띵동 전방 50m에서 우회전입니다. 띵동 경로에서 벗어나서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은 가로등도 물론이고 도로도 없는 한적한 술집입니다. 여기서 그냥 발 쭉 뻗고 그냥 만 먹고 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예, 원래가 말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은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국감 기간 중에 운임, 그다음에 식대, 그다음에 숙박비를 국회에서 제공받기로 돼 있답니다. 뭐 일부 관계자들은요, 뭐 피감 기관으로부터 식사 대접받는 게 이게 오래된 관행이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에서 이런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관행입니다. 제발 좀 플리즈 제발 좀 정신 차자. 자, 사회면 보시겠습니다. 소사이어티. 발음 괜찮은 소사이어티? 국방부 식주도 관리의 구멍이나 올해만 1700명. 야, 이 국회 국방위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 수도통합병원을 비롯한 전국 군병원 16개를 딱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에만 이 식중독에 걸린 군장병이 1700명입니다. 1700.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야, 이 군납식품업체 30%가요, 식품위생에 걸렸고, 그리고 어떤 부대에서는요, 식수를 사용한 지하수에서요, 이 기준치에 370배가 넘는 세균이 발견된 세균이. 야, 이러면요, 예전에 여러분들 국군의 시간이라고 있었잖아요. 국군의 시간이 만약에 지금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국군의 시간. 오늘도
육군 빵빵빵빵 부대의 아침은 밝아온다. 오늘은 일병의 애인이 면회 오는 날. 어머, 사회에서도 못 보던 반찬이에요. 어, 일식삼천 600칼로리에 370배 세균이 정확해. 어머, 세균이 바글바글하네. 예전에는 피를 흘리면서 전선을 지켰지만 요즘은 물동을 싸면서 전선을 지키지. 이거 정말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예?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국방백서도 바뀌어야 할 판이에요. 국방백서. 국방백서 주적 개념 바뀌다. 식중독균으로. 소대장님 적군이 침투했습니다. 뭐라고? 어디에서 적군이 침투했나? 네, 3시 방향에 황색 포도당국균입니다. 그 다음에 6시 방향에 살벌 날라군, 9시 방향에 장티푸스균입니다. 뭐라고? 큰일 났군. 야, 설사약 투하까지는 아직 앞으로 2시간이 남았는데 안 되겠다. 일단 도경 앞으로 일단 내가 두루마리 화장지로 업무하겠다. 화장지다. 네,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조사하는 식중독 관련 통계가요 상당히 허술하고요.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식중독 관련 조사도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답니다. 이거 정말 군 체력이 바로 우리 전투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입니다. 제발 좀 플리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장에서 예진이 바라본 오늘의 국가위원 폭탄주 접대받는 동안 우리 국군 폭탄 세군 접대받는다. 자, 지금부터 톱스타 박나래안과 소속사 대표 권재관 씨의 진실공방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기가수 박나래입니다. 예, 박나래안. 얼마 전 라디오 방송 박준영의 FM 인기 가요에서 술에 취한 채 방송을 해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파문을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정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방송에 무리를 줄 정도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박준영 얼굴에 토를 했어요. 어? 너 어떡할 거야 너 도대체? 라디오라 난지 모르거든요. 보이는 라디오였거든요. 어? 42,200명이 보고 듣는 보이는 라디오. 얼굴 답답하고. 박나량 사실입니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최근 영화 촬영 도중 과도한 키스신 때문에 감독과 마찰이 있었다고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 감독이 제게 너의 외모는 볼 때마다 환상적이라며 뭐라고? 환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몰카니 그렇지. 저는 정말로 하기 싫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필요한 장면이라며 저에게 키스씬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남자 배우 때문에 제가 고이 간직한 제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걔는 미각을 잃었어요! 어? 걔가 요즘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알아? 몰라. 어? 철근을 떡볶이같이 씹어먹으면. 아자! 달리는 마을버스 2-1도 씹어먹어! 어? 다 씹어먹어, 얘가. 아무것도 몰라. 박나래, 사실입니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며칠 전 시상식에서 가진 파격적인 공연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글래머 스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